안녕하세요. 카페 브로스 101에서 근무하는 바리스타 홍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해드릴 커피는 나우시의 농장에서 재배된 2014년 에살바도르 시리 COE 1위에 입상한 산타로사 찰라타랑고 커피입니다. 이 찰라타랑고 커피는 91점의 높은 커피 포인트 점수를 획득을 하였고요. 이런 좋은 커피를 이런 좋은 자리에서 이런 좋은 여러분들에게 준비해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준비한 이 찰라타랑고 커피는 해발 1500m에서 쉐이드 트리 기법을 사용하여 재배되었고요. 품종은 파카마라 품종입니다. 가공 방법은 워시드의 장점과 내추럴의 장점만을 따온 허니 프로세싱 가공 방법입니다. 또한 로스팅은 단맛과 그리고 클린컵을 치중한 프로파일에 대류를 많이 사용을 하였고요. 로스팅 포인트는 미디움 나이트 로스팅입니다. 제가 선택한 이 찰라타랑고 커피의 추출 프로파일은 열대과일 느낌의 라임, 그리고 블랙커런트, 라즈베리, 블루베리, 그리고 주시하며 와인이하고 적포주 등이 조화롭게 잘 조화된 커피입니다. 그리고 허니 프로세싱 특유의 컴플렉시한 아로마가 나타납니다. 신선한 과일 주스와 라임 주스의 침샘을 장악하는 신맛과 입안을 감도는 실키한 바디, 그리고 밸런스가 아주 좋습니다. 식어가면서 증가하는 단맛과 그리고 바디, 그리고 밸런스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추출 도구는 이 칼리타 102 드리퍼입니다. 이 칼리타사에서 나온 제품으로 반침지 성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추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였고요. 다른 부분은 제가 추출을 하면서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추출 준비하겠습니다. Never thought of heaven as a relevant spot. Never question any of the tears or the raindrops. I was a boy surrounded by doors that all led to some other floor. And I who thought there wasn't more. 네, 추출 시작하겠습니다. You knocked me off my feet. g의 분쇄된 원두에 25g에서 30g 사이에 물로 프리 인퓨전을 해주고요. 시간은 약 40초 정도를 소요하겠습니다. 이 프리 인퓨전이 일반 드립커피에 비해서는 시간이 조금 긴데요. 그 이유는 수용성 성분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간을 길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40초 후에 한 번의 푸어링으로 커피를 추출하겠습니다. Never thought I could reach out from under the stream. 제가 추출할 커피의 양은 200ml 정도로 추출을 하고요. 사용되는 총 물의 양은 320g의 물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86도의 뜨거운 물로 커피 추출을 진행을 하고요. 물줄기를 좀 굵게 사용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프리인퓨전이 길어서 아무래도 난류 현상에 조금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물줄기를 굵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커피 추출에 걸리는 총 시간은 1분 40초 정도가 소요됩니다. 향과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뚜껑을 덮어놓겠습니다. 두 번째 커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번째 커피를 추출하면서 제가 왜 이 커피를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일주일 전만 해도 에스메랄다 게이샤 커피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커피를 조금씩 더 테스팅을 하였는데요. 이 엘살바도르 찰라테낭고 커피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테스팅을 한 커피입니다. 테스팅을 하고 정말 이 스페셜한 두 커피를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스페셜하고 성향이 너무 달라서 깊은 고민에 빠졌었는데요.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방법은 제가 운영하는 샵에서 이 두 커피를 고객님들께 시음하여 고객님들이 스페셜한 커피를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평하는지 듣고 가장 긍정적인 평을 많이 들은 커피를 가지고 이 대회를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추출 방법은 대회와 똑같은 추출 방법으로 고객님들께 준비를 해드렸고요. 고객님들의 선택 기준은 드립커피를 주문하시는 분과 그리고 이제 식사 후에 오신 분들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약 20명의 손님에게 커피를 제공하였고요. 이틀에 걸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시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